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일 월요일 KBC 뉴스 구상국입니다. 먼저 오늘 들어와 있는 첫 소식입니다. 오늘은 3월 1일 3.1절입니다. 올해로 102주년을 맞는 3.1절 행사가 시카고 한인의 주최로 오늘 오전 윌링 소재 시카고 한인 제1연합 감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시카고 한인회 주최로 열린 이번 3.1절 행사는 올해로 102주년을 맞았습니다. 행사는 해병기수단의 입장과 한미 양국 애국가 제창으로 시작됐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행사의 핵심인 독립선언서 낭독은 자유총연맹 시카고지부 고찬열 지부장이 맡았습니다. 이성배 시카고 한인회장은 축사에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풍성한 한민족의 긍지와 자존심, 고유의 문화를 계승시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일제 압제를 벗어나 자유로운 나라에서 사람답게 살아가고픈 꿈을 이루기 위하여 조국의 독립을 위해 고귀한 피를 흘리신 순국선열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건히 머리를 숙입니다. 3.1운동은 우리 스스로 자주독립의 기초를 만든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이것이 조국의 광복과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귀중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김인년 3월 1일에 우리는 오직 뜨거운 애국심과 조국의 독립을 향한 열망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는 3.1절은 온 결의가 한민족이라는 이름하에 한마음으로 뭉쳤던 날입니다. 우리 시카고 동포들도 자유의 나라를 찾기 위해 생명을 바친 독립투사들 선열의 뜻을 받들어 하나가 되어 서로를 포용하며 어려운 코비드 시대에 잘 대처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김영석 총영사는 3.1절 기념사에서 미국에 사는 한인으로서 정체성과 자부심을 갖고 동포사회에 기여하고 주류 커뮤니티에서도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는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제 102주년 3.1절을 맞아 시카고 한인 동포 여러분들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여느 때와 다른 여건에서 정성껏 준비하신 기념 행사에 참석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성배 회장님을 비롯한 한인의 여러분들이 시카고 동포 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봉사해 주고 계셔서 항상 든든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후 진행된 커뮤니티 봉사상 시상식에서는 고찬열, 김성길, 조옥순, 최성희, 해병대 전우회가 수상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는 참석자 전원과 함께 3.1절 노래 재창을 한 뒤 만세 삼창이 이어졌습니다. 모든 전 세계민을 위하여 만세! 3.1절 기념식에 참석한 한 참석자는 동포들과 함께 모일 수 있어서 좋았고 준비해 주신 시카고 한인회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저기를 또 같이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온 것은 참 우리나라 그 3.1운동 그것을 생각하니까 안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 먹고 왔습니다.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포끼리 모여서 이렇게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좋은 시간을 갖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카고 링컨우드에서 참석한 김주진 씨는 102년 전 나라를 위한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젊은이들이 희생한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해지고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3.1절 행사에 참석하고 보니 정말 마음이 뭉클하고 그 옛날 102년 전에 그 고통과 그 쓰라림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복찬 그 젊은이들이 희생함으로써 오늘날 이렇게 대한민국이 정말 번창하고 세계적으로 우수하게 등장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 젊은 연령에 얼마나 나라를 사랑했으면 생명을 내걸고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 선국선열의 대열에서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 예배 순서를 맡은 시카고 교회 협의회 회장 김광석 목사는 한국인들의 민족적인 정신이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감사하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3.1절 기념 행사, 특별히 이제 예배를 맡아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또 함께 참석했는데 우리에게 이런 귀한 그런 그 민족적인 정신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얼마나 참 감사한지, 특별히 많은 신앙인들의 그런 노력들과 또한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그런 헌신들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참 귀한 시간 가져서 또 수고해 주신 분들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기념사를 전한 김영석 시카고 총영사는 우리 선조들의 노력을 다시 한번 기념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 102주년 3.1절 기념행사 오늘 잘 이루어져서 감사하고요.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우리나라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어서 참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동포사회 단합도 선조들의 그런 뜻을 이어받아서 동포사회가 단합하고 함께 미래에 또 좋은 일을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머나먼 미국 땅에 터를 잡고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뿌리를 둔 동포로서 3.1 운동의 정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시카고 한인 동포들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